교재 이제 있으니까 예제 한번 풀어볼게. 교재 이제 물어볼게. 자, 이 여기 잘 안 보이더라도 프린트물 있으니까 동상 보는 친구들도 자, 보자. 자, 불도저에서 거리를 고려하지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3단의 용량은 3단의 용량이 줘 있지. 원래는 어떻게 구한다 그거는? 요 구한 걸 할게 알았지. 이게 얼마? 2m 3승이다. 그 다음에 운반 거리 개수 1 할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 아까 우리 작업량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사이클 타임에다 뭐라고? 작업 용량이잖아.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나오는 모든 개수는 분자에 곱한다 알았지? 알겠지? 그러면 이 2가 뭐냐니까 작업 거리에 따른 뭐라고? 운반 거리 개수 알았지? 나머지 단위 한 산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 문제에서 0.96. 자, 그 다음에 최적 환상 개수. 이게 토량 환상 개수라고 보면 돼. 토량 환상 개수. 토량 개수는 1.1. 그 다음에 작업 효율. 작업 효율은 0.85, 85%. 1회, 작업 시간을, 소요된다면, 사이클 타임이 주어졌네. 사이클 타임이 얼마 했지, 문제에서? 문제가 6.8분이다, 그죠? 6.8분. 이런 건 너무 쉽다. 알고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 시간당 작업량 물어봤다, 그죠? 그럼 이 결과 단위 물어봤어. 시간당 작업량을 물어봤지, 그제? 이 단위 한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알았지? 단위 한산 때문에 틀림이 없어. 그러면 사이클 타임 뭐라고? 6.8분. 그러면 제 작업량 2m 뭐라고? 3성. 나머지 개수들은 다 위에 꼽히시면 된다, 알았지? 네. 그 운반거리 개수 얼마? 0.96. 토량 환산 개수 얼마? 1.1. 자, 그 다음에 작업 효율 얼마? 0.85. 그럼 이 결과 단위가 뭐지? 메다 3승에 뭐라고? 메다 3승의 분이잖아. 근데 물어본 게 뭐였지? 아우잖아. 그럼 1시간은 뭐 하겠지? 1시간은 뭐 하겠지? 60분이 안 갔지, 그지? 그럼 이렇게 없애면 된다, 그죠? 그럼 60을 곱해주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60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뭐지? 아우에 메다 3승이 있다, 그죠? 그럼 이거 계산 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 이 사이클 타임이 분을 줘주고 아웃으로 가면 여기 60을 곱하면 되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사이클 타임이 뭐를 줘주고 분이 줘주고 아웃을 물어보면 여기도 마음 돼. 60을 곱하면 되고, 알았지? 그럼 사이클 타임을 초를 주고 사이클 타임을 뭐를 주고? 초를 주고 아웃을 가라. 이게 마음 되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단위 환산이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알았지? 그냥 이렇게 하고 단위만 맞춰주면 된다, 알았지?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단위만 맞춰주면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이게 무조건 한 문제. 이렇게 옮기는 거는 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다. 꼭 논다 보면 된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식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쉬워. 이거는 내가 언급 안 해도 다 하는 거야. 언급 안 해도. 어떤 요 이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냥 기본이니까. 여기 노면의 마찰 계수가 0.4다. 어떤 건설 장비가 있다. 어떤 무게가 있다. 그럼 이 무게가 1000kg 포스다. 1톤이다, 알았지? 이거를 땡기는데 필요한 견인력 물어봤어. 뭐라고? 견? 뭐라고? 견? 이건 못 간 사람 아무도 없지? 이 견인력 못 간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걸 땡길 때 이쪽으로 뭐 장해야지? 마찰 장해야지. 그 마찰력이 뭐지?
결혼 얘기 달았자. 와, 알자. 자, 마찰력 한번 보려고. 결혼 얘기 마찰력이 달았자. 그럼 마찰 계속 곱하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얼마 이게? 0.3 곱하기 하면 1000kg 포스니까 얼마지? 400이지. 그럼 이게 결혼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 움직이는 속도를 5m/s로 움직이래. 그, 자, 견인력 곱하기 속도가 견인 동력이다, 그죠? 예, 예. 단위한 산을 외울 줄 안 했단다, 그죠? 최소한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인 줄 알잖아,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단위한 산이다, 단위한 산. 단위한 산을 외울 필요는 없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견인 동력 그래서 견인 뭘 거라고? 그럼 견인력이 얼마야, 지금? 한 걸 적을게. 견인력 곱하기 뭐지? 속도 하면 되지. 나머지 단위한 산이다, 외우지 마라. 그럼 견인력이 얼만데 지금? 400kg 포스지. 속도가 얼마라고? 5m 퍼 뭐지? 세크지. 예. 자, 마력 물어봤다. 어찌 하면 되지? 마력 물어보면 75 곱해주고 75 나눠줘도 돼요. 예. 그럼 이게 마력이지? 몇 마력이지? 킬로와트 물어봤다. 마음 되지? 100이 곱해주고 100이 나눠주면 되지? 그럼 이런 단위한 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너무 그냥 맞추면 된다 알았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저 건설기계에 이게 단거리용 건설기계인지 이게 중거리용 운반기계인지 장거리용 운반기계인지 물어본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불도저만 체크해보자. 불도저는 뭐지? 아까 10에서 100m 사이 움직인다 했지, 그지? 그래서 단거리는 주로 70m 이하, 중거리는 70에서 500, 장거리는 뭐라고? 500m 이상이다, 알았지? 그럼 일단 불도저는 뭐지? 불도저는 70m 이하니까 단거리 작업에 사용하는 건설 장비다. 알겠죠? 그리고 아직 표를 안 해왔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중거리인지 장거리인지 기억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버킷 도저는 70m 단거리도 되고 중거리 되네요. 단거리 할 수 있는 버킷 도저도 있고 중거리 작업 가능한 버킷 도저도 있다 알았지? 그럼 이거는 뭐야? 버킷 도저 같은 거는 뭐지? 버킷 도저는 단거리용 또는 중거리 작업할 때 두 개 다 사용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넘어가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의 송토 작업인데,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송토 작업인데, 자, 흙을 밀고 가는 작업이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병렬 압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슬롯 압도법이 있다. 이 두 개 비교. 쉽게 설명할게. 병렬 압도법은 불도도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거다, 알았지? 불도도 두 개를 나란히 배수판 가지고 두 사람이 작업하는 게 뭐라고? 병렬 압도법이다. 이거는 아주 넓은 평기에 작업할 때 사용되는 게 뭐다? 병렬 압도법이다. 알았지? 도와줘서.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슬롯 압도법은 이 배수판 옆으로 흙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 알았지?